인생 스토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골 마을 가난한 농가에 한 소녀가 태어났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때 어린 소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어린 소녀의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당시 교회 선생님들과 농촌 봉사활동을 하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다. 희망이 없던 소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소중한 분들이었다. 소녀는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공부는 소녀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소녀는 주어진 인생 각본대로 살 수가 없었다. 불타는 열정과 꿈은 주어진 숙명대로 살아야 했던 소녀의 인생 각본과 인생 스토리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시기에 받은 부모님의 사랑과 충분한 돌봄은 정서적 영양분을 넉넉히 공급받는 것과 같다.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엄마의 열정으로 소녀의 언니와 친구들은 미인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소녀는 언니 덕으로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였고 검정고시를 마친 언니는 17세에 야간 고등학교가 있는 부산 공장으로 떠났다. 손아래 동생이 셋이 더 있는지라 소녀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부산행 관광버스 한 대에 몸을 싣고 꿈을 향해 떠났다. 부산에서 힘들지만 행복한 두 달을 보낸 소녀는 사랑하는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규 고등학교 상과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다. 정해진 인생 각본대로 살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길은 있다.